반란군의 그 뭐가 맞죠? 여기서 거절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거절해 버리고 필요 없어. 그다음에 감정. 자, 우울함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우울함을 이렇게 낮춰주면은 중압감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체육이 됐네요. 오케이. 체육됐고, 요 상태에서, 체육이 되긴, 아, 근데 경제학 페널티네? 아, 둘다 합쳐서 60. 그럼 됐네요, 지금. 지금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체육복을 입고, 없구나. 이 상태 그대로 체육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네. 보자. 달리기. 등반, 수영 다 골고루 올라 있네요. 요 상태에서 달리기, 등반, 요렇게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콜릿은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 상태로 가면은 초콜릿은 안 먹을 수 있고, 전쟁은 후딱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중압감, 쾌활함, 쾌활함, 분노. 일단은 스포츠. 네, 다른 옷으로 입으면 수치 모자르는 거 아니에요. 볼까요? 옷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의상을, 역시 그 마법소녀 복장이 이쁘죠? 이렇게 바꿔보면은, 봅시다. 46에 49니까 충분하네요. 합쳐서 60이니까 이건 됐고, 다음으로 해야 될게 수영이죠? 자, 수영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수영씨가 참 이쁘죠? 수영의 등반,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장을 해금했습니다. 자, 이 다음 이벤트가 뭐였죠? 아, 대회. 고용 기회. 스킵. 됐네. 아, 그러네. 생산학이랑 무역학. 저게 이걸 지금 먹을지 아니면 나중에 먹을지를 정하는, 그런 거였네. 자, 나중을 위해 보관한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아, 다행이네. 자, 일단 위기를 넘겼고, 제일 베스트다. 중압감이 제일 높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근데 중압감이 높은데 왜 저렇게 찡그릴까? 못생겨졌잖아. 자, 요 상태에서 운동 장비. 아,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자, 운동 장비를 입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법 숙련도가 조금 내려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룸앤도 한 번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등반. 지금 등반 다 찍고 창작 다 찍었고. 다 됐네. 자, 이 상태면 아마 전쟁에서 1대1 떠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 게, 점술도 좀 높았어야 됐나? 내가 점술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여기서, 룸앤의 마법 숙련도 한 번, 그 다음에 체육의 등반 한 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못 이기면은 진짜, 아. 오늘 할말안날것 같아. 자, 이번 주에 대회가 열립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대회 참가해버리면 또 죽잖아요. 그니까 아무것도 안 나가. 그냥 내 탑에서 구경할래요. 우울해졌죠. 아이고, 역시나 이렇게. 자, 하인이 초콜릿을 먹어서 죽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냈던 초콜릿에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인이 그걸 먹고, 약간 도벽이 있는 하인이 그 초콜릿을 막 지멋대로 갖다 먹고 죽었죠. 참 재수도 없이 불쌍하다. 자, 분노를 좀 올리자. 숙련도. 자, 지금 이제 몇 주차죠? 주차가 33주차. 자, 드디어 한 2,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 2, 3일이 아니지. 2, 3주. 네. 아, 능력치가 좀 되면? 그리고 등반은 이게 얼마가.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지금 이 정도면 딱 되죠. 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남은 스테이터스를 아무거나 올려주면 될 거야, 아마. 평정심 같은 걸 올릴까? 체육이랑 신앙이니까 신앙의 점수를 올리자, 그래. 점수를 올리자. 여기서는 신앙, 신앙. 자, 이제 다 올렸습니다. 싸우는데 필요한 거다 올렸고요. 네, 탐지 마법이 70이라고요? 아, 69.9? 아니, 69.9는 또 뭐야? 되게 애매하게 걸려있네? 그러면 탐지 마법 한번. 자, 이렇게 하고. 아, 네. 일단은 싸우는데 필요한 스탯은 다 올렸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만한 거를 아무거나 올리려고요. 자, 드디어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그려진 지도 옆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산지하에서 온 배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함대가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 그리고 2주일이면 이제 여성까지 올 수 있을 거다. 수도까지. 그럼 우린 방어해야겠죠. 국구를 풀어 추가적인 군사를 고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촉박할 거야. 병력을 모집해봤자 죽으니까 돈을 아끼자.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전을 함대를 지휘하고 나가자 일단. 여기 나가서 죽진 않겠지 설마. 그들이 침입해 올 때 루멘의 힘으로 재앙을 일으킨다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르스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물어보면은, 자, 함대를 없애려면은 루멘이 3명은 필요하다 뭐 이런 말 해주죠. 안 해주네. 역시 요번에도 안 해주네 말을. 자, 일단 볼까? 네, 옷 안 갈아입어도 되려나요? 일단 여기서 한번 보죠. 그러면 두려움과 우울함, 분노, 쾌활함, 분노와 쾌활함, 뭐가 좋을까?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중압감이나 한번 더 주자. 지금 전쟁에 필요한 건 중압감이야. 자, 스테이터스 볼까요? 대략적으로 다 지금 전쟁용 스테이터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녀석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를 치기 위한 완벽한 스테이터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나중을 위해서 뭔가 필요할 법한 그런 걸 좀 찍고 싶은데, 지금 하필 체육과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영을 좀 찍겠습니다. 수영. 왜냐면은 도망칠 때 수영이 좀 필요하니까 체육에서 수영을 두 번 찍자. 아, 토가미. 오케이, 토가미. 네, 맞아요. 토가미. 자,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죠. 공해상에서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등반 성공. 좋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진짜 3회차까지 플레이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성공하죠? 자, 이렇게 마법으로 잘 싸우고 있고 최종적인 전투 결과는 당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상륙? 그치만 우리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잘 구했고, 그리고 우수한 병사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저지에 실패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잘 넘어왔는데 이 다음에 토감이랑 싸울 때 이때가 또 제일 베스트 관건이죠. 자, 외로움을 좀 올려야겠다. 외로움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뭔가 표정이, 자, 민첩성과 신앙인데요. 요번 주차엔 마지막으로 토감이랑 싸우기 전 마지막으로 뭐 배울까? 저는 반사신경 다 차있구나. 그럼 무용이랑 유연성을 올리자. 일단 민첩성 쪽에 스테이터스를 올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옷이 되게 예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첩성을 찍어주자.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살아남는 것보다는 옷을 수집하는 의상 컬렉팅을 하는 그런 재미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드디어 토가미가 성으로 침략을 했죠. 그 다음에 샨지아에서 사자가 성으로 왔는데 그 사자가 왕이 직접 왔죠. 이렇게 왕 토가미가 직접 왔습니다. 설마 진짜 왕인가? 왜 왕이 이곳까지? 자, 탐지마법 성공. 게다가 그냥 루메니아. 좋습니다. 성공하죠. 일단 토가미라고 잘생긴 친구가 왔는데 나는 이 친구랑 결혼하는 루트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 친구랑 결혼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잘생겼고 능력있고. 아, 배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노발을 건 큰 도박을 한번 땡기자. 1대1 전투를 하자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시합이죠? 이렇게 루멘끼리 맞짱 뜨자 라고 말을 합니다. 정식 결투의 규칙은 몇 세기 동안이나 내려져 왔고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 아, 유부남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런. 토감이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어머니의 원수지 참 얘가. 그랬네. 나중에 어머니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루트로 잘못 가면 아버지도 또 죽이죠 얘가. 자,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은 루멘끼리 맞짱 뜨자. 1대1 일기토를 하자 그런 말인데, 시작하도록 할까? 일단은 매우 강력해. 탐지마법 성공. 그는 최소한 나만큼 강해. 이러고 싶지 않지만 다른 선택이 없잖아. 아, 갱생시킬 수 있다고? 진짜?
자, 여기서 완전히 받아들여야지. 오케이, 받아들인다. 아, 네, 카르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 모양의 차단벽을 펼쳐서 이렇게 뭔가 바리게이트를 배리어를 쳤다. 그리고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어마법 성공, 좋아요. 여기서 우리 딸이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싸우는데. 탐지마법 성공, 잘 싸워, 잘 싸워. 그다음에 여기서 당신의 적의 허를 쳐가지고 검술로 찔러봐라, 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법 숙련도 성공,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검술을 안 찍었기 때문에 현혹 마법을 창작을 올렸기 때문에 현혹 마법을 찍겠습니다. 야, 이렇게 돼 보기 처음이다 진짜. 나 여기까지 처음 왔어 오늘. 자, 디자인의 지식과 빛의 통제력을 활용해서 당신의 모습을 무지개색 빗줄기로 감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프리즘 보호막 안에 있으면 당신의 거짓 잔상을 남겨두고 은밀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토가미의 공격을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환영을 유지하는 부담 크고,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결투를 끝내야만 합니다. 최대한 반응하지 못할 한계까지 그의 배후에 접근한 후 손을 치켜들고 빛을 실체화시켜서 아, 왜 이렇게 발음이 고속 회전날을 발사하였습니다. 카난이 그의 목으로 꽂혀 그를 즉사시켰습니다. 아, 죽여버리네? 당신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적군의 왕을 일기토로 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야, 잘 싸워. 일단 외로움을 좀 높이자. 외로움을 좀 높이고. 그냥 이게 끝이야, 근데? 자, 이렇게 드디어. 야, 이게 얼마 만이야. 36주차 처음 왔어, 나 진짜. 35주차를 넘긴 거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살아남으려면은 또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 이제. 와, 나머지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 네,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를 잡았는데, 문제는 또 지금부터지. 아, 예의범절을 올리자고요? 알겠습니다. 예의범절을 올리자고 하니까. 아, 근데 지금 민첩성 기간이니까 무용이랑 유연성 한 번만 더 찍읍시다. 왜냐면은 그래야 55이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옷을 좀 받읍시다. 새로운 복장을 해금했습니다. 당신이 결국 산지하의 왕을 이긴 순간 거기서 그들의 심략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 군대를, 그것도 지휘권이 붕괴된 외국 군대를 당신 영토에서 축출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샨지아 장군들은 놀랍게도 별 소란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많은 수의 병사들이 군에서 이탈하여 미쳐 날뛰면서 노바 전역을 약탈했습니다. 완전 난리 났어. 왕실의 많은 재산들이 손상되고 귀중품들이 도난당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잃었을 뿐 아니라 수리비용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몇년 동안 노바는 심각한 도적 문제를 겪을 것 같다. 아니, 왜 지네 나라로 갈 것이지? 자, 그리고 토가미의 루멘 크리스탈을 뺏었죠. 이걸 뭐쓸수 있나? 하지만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왕실 보물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뭔가 나중에 거대한 전투를 할때 이걸 써야 되나 보다. 자, 분노와 쾌활함을 올려주고 외로움을 올리면 좋겠다. 분노, 쾌활함, 외로움. 일단 분노부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아까 장비를 발레 치마. 아, 이거구나. 이것도 이쁘지. 네, 이거 몇 주차가 끝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지금 36주차까지 와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민첩성 쪽은 대충 했으니까 예의범절을, 회화 쪽을 좀 파고 싶은데, 예의범절 보너스를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회화 보너스를 받으려면 뭐가 좋을까? 공개 연설, 예의범절, 감언, 요렇게를 올려주겠습니다. 회화. 공개 연설, 예의범절. 아, 40주차요? 그럼 곧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엔딩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당신의 생일 축하 공연과, 생일 축하 연과, 공식적인 여왕 대관식까지 오직 2주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견실한 노바 왕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나요? 진짜 끝나나 보다. 헐, 나 엔딩 보나 봐.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이가 귀족처럼 식사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연애를 열든 간에 그 규모는 왕실 재정을 얼마나 소모할지에 달렸습니다. 이걸 또 내가 정할 수 있어. 자, 작은 연회 아예 안 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작은 연회를 한번 열어보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암살자들이 올 것 같은데,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예의 쪽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유순함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우울함과 두려움, 쾌활함, 그러니까 쾌활함과 분노를 올리면서 유순함을 올릴 수 있을 법한 그런 게 필요해요. 요게 좋네요. 요거를 하나 찍어주고, 보너스가 뭔가 볼까요? 그대로네, 젠장. 자, 계속해서 공개 연설과 예의 범죄를 올려주겠습니다. 엘사도 대관식은 화려하게 했는데. 자, 이제 연애가 열리겠죠. 성이 다가올 당신의 대관식을 대관식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글이 많다 보니까 버벅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당신을 귀찮게 했다라고 하고요. 창작이 높았기 때문에 훌륭한 디자인이 당신을 여왕답게 보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고요. 아, 게임이 글이 많다 보니까 계속 버벅이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당신이 결혼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그 남자 누구든 간에 그의 지위가 권력의 균형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로 격상됩니다. 라고, 어쨌든 간에 결혼 상대가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그런 말인데, 세드나 공작 탈라리스트구나. 탈라리스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 목걸이 준 녀석이죠? 이 화제에 대한 그의 흥미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찼다고. 자, 어쨌든 베니언도 나오고, 저는 일단 생긴 거를 보고 좀 뽑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나왔을 때, 쭉 다 나왔을 때 얼굴 좀 보고 뽑자. 자, 2호 백작의 케반도 있다. 아, 이 케반은 예전에 한번 다른 루트로 갔을 때 나를 찌르려고 했었어. 얘는 안 골라. 그 다음에 어데어, 얘도 싫어. 너무 어려. 자, 채 9살도 안 된 그웨넬의 이복 동생 안셋과의 결혼도 민다라고 하는데 얘도 안 돼. 너무 어려. 그 다음에 평민과의 결혼. 이거 나쁘지 않은데? 평민과의 결혼? 평민의 로망이죠? 왕족과 결혼하는 거. 자, 어쨌든 마음에 차는 후보자 지금 바로 선택을 해야 돼? 누구를 고르지? 이거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평민이 없어, 목록에. 아무도 선택 안 한다. 이건 좀 싫고. 이 어데어는 저보다 연하고, 얘네 둘은 일단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 요 위에 애들은 일단 케반 같은 경우는 저를 예전에 한번 죽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싫고, 얘는 너무 간사해 보이고, 얘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얘는 모르겠어. 키란이 제일 평범한 것 같아요, 일단. 모르겠다. 솔직히 베니어는 좀 생긴 건 잘생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에 대한 그 태도가 되게 굽신굽신한다, 요런 느낌이라서 저는 키란을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생각이 쫓길 필요는 없지만 머지않아 아마도. 자, 일단 키란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40주차가 됐는데 뭐할까 이제 나머지. 뭐랄까, 유순함, 분노를 하나 올려주면은 유순함이 제일 낮은 상태가 되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왕족 귀품이, 기품이 보너스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평정심과 우아함, 위엄,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위엄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저는 왕족 귀품에 위엄을 두 개 찍자. 네, 기품. 이제 끝인가? 작년 이맘때쯤 당신은 14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학교 정원에서 말이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당신의 머리에 화관을 짜고 있는 동안 선생님이 당신에게 차와 케이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공주라는 사실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칭호는 미래를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친구들 중 많은 수가 공작이나 백작 혹은 비슷한 지위에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비록 당신의 부모님이 생일 당일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멋진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뭐 기타 생략?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끝인가?
그것이 당신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일단 15살이 됐고요.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이뻐. 겁나 이뻐. 당신은 여사제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와 축성하는 것을 위해서 암송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께서 당신과 온 노바의 평화와 지혜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당신에게 지배자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퍼스트 서클의 여사제. 법과 관습을 준수하며 전력을 다해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15살이라서 중2병. 자, 어쨌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고요. 귀엽네요. 이쁘고 귀엽네. 저는 당신의 선서를 마친 합당한 여왕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입회했습니다. 충성을 바칠 자들이여, 그대들도 그러합니까? 자, 키란의 선택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려나? 자, 이렇게 일단 여왕 자리에 올랐고요. 롱 리브 더 퀸. 여기서 이벤트가 나오는구나. 고마워요 여러분, 저 노력할게요. 끝인가 보다. 자, 딸이 왕자를 이었으므로 조슬린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칼로리스 공작으로서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재혼에 조금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마존바 공작인 그의 남동생에게 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노바 시민들 사이에서 마법 및 루멘에 관련된 사항은 약간 불편한 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빛의 피를 받은 여왕은 흠잡을 것이 없었으나 다른 추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된 힘의 사용에 의해서 일어난 저 끔찍한 피조물을 보라. 약간 그 질투를 받고 있네.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루멘으로서 우르슬 여공작 줄리아나는 그녀의 영지 밖을 여행할 때 많은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토마토 투척이 함께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 법원의 일원이었던 엘로디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은 줄리아나가 여왕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수군대곤 했죠. 줄리아나의 오랜 독신 상태도 호사가들에게 그리 좋은 떡밥이 호사들에게는 좋은 떡밥이었습니다. 만약 여왕님에게도 그러한 취향이 전염된다면, 나아가 노바의 후계자가 없게 된다면 어떡하지? 샨지의 침략 실패 후에 그들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반응은 샨지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엘로디는 부근의 죽음에 충격받은 샨지아 여왕의 비난과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토가미의 죽음을 보고 흥분한 주변국의 장관들이 은밀한 사해의 표현과 공격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브라워님, 텐타크님 어서세요. 엘로디는 이 또한 무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노바의 왕국에 도착한 것은 그의 장관들 중에 한 명의 머리였거든요. 샨지아 여왕의 경고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았지만 동맹 또한 오래 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엘로디는 릴라 공작 키란에게서 결혼 제안을 했지만 정중한 거절이 담긴 답장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거절당했구나 키란한테. 편지에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머니와 여왕폐하 사이에 있었던 의견이 불일치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진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좌우간 우리 둘의 결합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라 하였습니다. 차였네 말 그대로. 루멘으로서 노바를 괴수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엘로디의 의무입니다. 그녀는 외부의 괴수들만큼이나 내부의 것들도 위험하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렇기에 고몽님을 정복해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몽님의 생태계 균형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괴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그들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사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숲의 심장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엘로디는 의연했습니다. 그렇게 엘로디 여왕의 업적은 미래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드디어 끝났네. 아이고, 글이 너무 많어. 자, 요렇게 여왕 엔딩을 보긴 했는데 약간 이거는 노멀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해피한 엔딩이 아니야. 자, 요렇게 롱 리브 더 퀸 일단 하나 끝냈는데 보너스는 뭐야? 내가 지금 이것들을 이건 뭐야?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도전과제 죽음 에필로그. 죽음이 자폭도 있구나. 와, 이런 게 많구나. 안 한 게 겁나 많네. 근데 보너스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 자, 어쨌든 앨범을 채운다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뭐 품에라던가 다른 걸 할까요?